테슬라 모델 3용 올린지 쇼바를 네.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마감이? 마감 너무하지. 이거 다 이렇게 날 것들이 그냥 다 올라오니까 여기보다도 아니 알 것 같아.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오늘 저는 테슬라 모델 3에 그 올린지 쇼바를 개조 장착하려고 지금 남양주의 매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 차량은 예전에 제가 테슬라 시승기를 한번 촬영했었던 그 은똥님 차량. 오씨. 그 은똥님이 승차감이 좀 이 테슬라 모델 3를 타고 다니시면서 좀 불만족스러운 게 있다. 그때 왜 시승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으세요. 우리 둘이서 딱딱하기만 하다, 승차감이. 왜 이렇게 딱딱하지? 막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얘는 딱딱한 거예요, 그냥. 딱딱하기만 한데? 딱딱하기만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뭐, 당연히 끌고 다니시는 분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운 부분일 수 있고, 아이들 태우고 다니는 입장에서는 뒷좌석의 시트의 승차감이, 좀 신경이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해외에서 테슬라 모델 3용 올린지 쇼바를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물건이 지난주인가 도착을 하였었고 그 슈바 장착을 위해서 지금 남양주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좀 이따가 매장에서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슈바는 왔어요. 올린즈. 이거 뭐야? 알리에서 단 건데 이거 실리콘 나중에 좀 발라줘요. 아 이게 원래 게 아니고? 원래 게 아니고 원래는 이거 철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차가 출고가 돼. 존나 어둡해.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나서 이거를 알리에서 사서 붙였는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마감이? 마감 너무하지. 이거 다 이렇게 나와요. 벨크로 앞 위아래로 붙이시는 게 훨씬 깔끔하실 거야. 이게 저걸로 했구나. 원래 이게 양면 테이프로 해가지고 붙이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떨어져가지고 내가 이게 더우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열받아서 지금 집에 그 300kg짜리 버티는 실리콘을 샀거든요. 차 올린지 이 스프링도 뭐 뺄 필요도 없는 거나요? 이거 마운트 다 제가 거기서 장착해놨어요. 이 마운트 옵션만 600불이에요. 앞뒤로 해가지고. 지금 600만 원이라고 하는 줄 알고. 아니 전체가 600불. 전체 하면 한 600만 원 정도 줄 거예요. 600만 원? 네. 앞뒤 다 해가지고. 네, 차 6대 합친 차값이 600만 원인데. 아우 심한 말 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조립을 그냥 해오기만 했고 차후가 좌우가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거는 뭐 풀어서 올리기 전에 조절하면 되니까 조절하고 이게 리뷰들 몇 개 보니까 한 80kg 이상에서 그 승차감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뒷좌석이 진짜 안 좋아서 뒷좌석에 제 와이프가 타면 좀 컴플레인이 많고. 저는 뒤에 타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일단 오면서 한번 뒤에 한번 타보고 싶어서. 어떤지. 사장님이요? 네, 타보세요. 제가 재밌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빨래판 도로 있잖아요. 이런데 약간 빨래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걸러줘야 되는데 그치. 이제 날 것들이 그냥 다 올라오니까.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노면을 알 것 같아 이거. 아, 어떤 노면인지 조금 전에 보고 이상한 게 노면이 일반 노면하고 완전히 다르네? 그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웃겼던 게 이 차 말고 조회 있잖아요. 르노에서 나온 전기차 있거든요. 싼 거 막 싸다고 하면 또 누가 욕하려나 말 못하겠어 어떻게. 그러니까 어쨌든 조회를 시승을 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조회 승차감이 이것보다 훨씬 좋아요. 걔는 아까 이렇게 뭐 노면에 뭐 내가 매너를 지나갔는지 이런 걸 모르겠어요. 근데 이 차는
내가 매너를 지나갔는지 밑에 돌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다 알 수 있어. 근데 거꾸로 뭐 이제 와인딩을 한다거나 네. 했을 때는 이 차의 성능은 네. 그 성능은 뭐 조회랑 비교할 게 아니죠. 근데 용도별로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나는 뭐 승차감이 오히려 더 중요해. 뭐 테슬라 모델3를 사더라도 적당한 주행거리가 있고 그리고 승차감이 난 더 중요해. 승차감도 좋았으면 좋겠어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어떤 이제 분들은 아 나는 테슬라 모델3의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이런 가속 성능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가속 성능은 만족시켜 주겠지만 승차감은 만족스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뭐 KW 뭐죠? 뭐 샥 다른 뭐 메이커가 있더라고요. 그거 교체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뭐 조금 나아지긴 하는데 뭐 그 돈 쓰고 이 정도 나아지는 게 가치가 있느냐라고 또 말은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만족하시는 분들도 진짜 있고. 딱딱하다. 이게 근데 약간 그 뭐라 그러지? 그 미니 같은 차량의 그런 딱딱한 거와는 네. 약간 달라. 미니 3세대를 탔었거든요. 사가지고 미니 3세대 승차감이 얘보다 좋아요. 응? 딱딱하면서도 불편한 진동은 그치. 걸러줘야 되거든요. 뭔가 먹을 건 먹어야 되는데 지가. 그러니까 필터가 없이 그냥 다 때려 넣는 거죠. 그치. 불순물까지. 이게 센 것이지 뭐 이런 날 것의 그런 느낌인 거죠. 아니 근데 은덕님은 지금 바이크 타면서 올린즈 슈바를 경험해 봤었잖아요. 저는 많이 했죠. 올린즈 특징 사랑하죠. 아주. 사랑해. 네. 아 진짜 올린즈가 있으면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올린즈 있으면 훨씬 더 그 안정감이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코너 옛날에는 처음에 느꼈던 게 이제 코너 이제 탈 때 그때 한창 젊었으니까 와인딩 타고 이럴 때 훨씬 더 아 지금은 안정할까요? 아직 우린 젊기에? 지금은 안 젊죠. 지금 이제 레플리카도 팔아버리고 뭐 그냥 이제 850 GS 한 대 타고 다니는데 아, 훨씬 안정적이고 그리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제 제일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극한까지 뭐 이렇게 와인딩해서 느끼지 않더라도 우리가 제일 자주 만나는 게 이제 가속판 리턱이 아 여철 아 짜증나. 네. 특히 바이크는 바이크는 이제 높은 속도로 가면 뒤가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훨씬 줄어들어요. 이렇게 요철 넘을 때마다 내 엉덩이 들구터. 그렇죠. 그게 허리에 훨씬 나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건강에. 그래서. 그러면 이 차량에 올렌즈를 꼈을 때 네. 기대치, 뭐 아. 아니면 리뷰나 그런 것도 봤을 거 아니에요. 올렌즈를 꼈을 때. 안 봤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저기. 외국 애들 리뷰를 보긴 봤어요. 보긴 봤는데 조금 더 가서 봤는데 뭐 크게 올라온 애들이 없어. 그냥 좋다. 역시 올린즈다. 뭐 올린즈 찬양 일색인데 뭐 저는 이해는 가요. 올린즈를 좋아하니까 저 올린즈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승차감이 좋아지고 내가 운전을 하면서 이제 짜증이 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구매를 했죠. 그럼 조회수 잘 나오려면 테슬라 빨아주고 올린즈 빨아주면 조회수 잘 나오는 거 아닌가? 아, 뭐 테슬라 너무 강력해 오너들이. 아 그래요? 이게 막 테슬라 까면 막 난리가 나요? 즉결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난 차주긴 하지만 뭐 객관적으로 이 차가 뭐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100점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 쪽으로 점수를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 점수는 다른 거니까 사실 그렇죠. 뭐 가속 성능만 본다면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는데 그렇죠. 마감 상태로 보면 솔직히 100점 만점에 한 20점? 뭐 그 정도 주면 맞을 것 같고 아직 내가 다 못 봤으니까 아, 네. 그리고 뭐 승차감 뭐 그런 거로는 네. 좀 떨어지지 않나? 얼마나 안 좋길래 뒤에 타는 사람이 멀미를 한다는 얘기들이 네. 꽤 있더라고. 여기보다도 아니 알 것 같아. 지금 바로 타니까 이게 앞하고 따로 놀아. 네. 이게 뭐냐면 앞에서는 그냥 참을 만했는데 뒤에는 쇼바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좀 딱딱하죠. 얘가 아무래도 배터리 무게가 상당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드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은데. 아니, 이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쇼바가 이 스프링을 잡아주는 느낌이 없어요. 별로 없어. 그러니까 스프링만 있는 차들 있잖아요. 네, 그 굴렁굴렁. 뒤가 이게 바운싱을 할 때 안 잡아. 이게 오래가 이게 뒤가. 그러니까 앞에는 오래간다. 네, 앞에는 넘어가는데 네. 뒤는 아직 굴렁굴렁굴렁하는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계속 나네 이게. 근데 이게 어디서 제일 그 심각하냐면 고속도로나 어디 좀 이제 고속화도로에 있는 터널들 가면 터널 안에 아스팔트 노면을 약간 울렁울렁하게 해놨잖아요. 다음이에요, 다음. 울렁울렁하게 해놓은 도로. 터널 노면이 울렁울렁. 아,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일반 차들도 가면 약간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데 얘는 들어가면 그냥 이제 그냥 바운싱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뒤에가 한번 툭, 툭 튕기고 올라오면 딱 잡아야 되는데 툭 튕기고 올라오고 또 내려가. 그러면 이제 바운싱이 계속 있는 도로는 내 뒤에서 계속 울렁울렁울렁. 그러니까 뒤에서 보니까 멀미 난다라고 하고. 아, 멀미 나겠는데, 이거. 계속 타면. 앞에는 견딜만 했었거든. 그렇게 막 쓰레기라고 생각 안 했었는데. 뒤는 쓰레기 맞아. 이 다른 차야. 네. 이게 앞뒤가 서스펜션을 아예 세팅을 안 해놓은 차량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보면, 저는 기대하는 게 솔직히 이제 이 올린즈로 바꾸고 나면 조금 그래도 이제 원래 지금 주거 주문한 올린즈 쪽에서도 이상한 게 자기네들은 퍼포먼스용으로 올린즈를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사람들이 다 승차감 때문에 바꾼다. 아, 이게 말이 좀 다른 것 같아. 네. 이게 퍼포먼스형의 쇼바를 달아도 이거보다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엔 딱딱하고 네. 뒤에 말랑한 느낌인 거야. 아, 그래서 언밸런스한 거. 네, 뒤에는 이게 쇼바가 아예 일을 안 하는 느낌이고. 앞에는 딱딱하고 그래서 앞에서 느꼈을 때도 약간 이질감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 뒤에가 못 잡아주니까. 네, 뒤에가 아예 그냥 꿀렁꿀렁해. 그 뭐 바이크들 왜 뒤에 스프링 안 좋은 거. 한창 푸는 거. 네.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뒤는 계속 놀아.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딱딱하더라도 이 바운싱만 잡아주면 지금보다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 이게 완전히 밸런스를 안 맞춰놨어요. 그냥 만든 것 같아, 뒤에는. 이거보다 안 좋을 수가 없어. 뭘 갖다 달아도 이 뒤에는 내가 이제 계속 앞에서만 탔었으니까 진짜 몰랐거든요. 네. 뒤에 타고 잠깐 울컥하는데 느낌이 이상하다라고. 시작 딱 한 네, 네. 50m 가는 좀 그러니까 네. 느낌이 확 와. 앞에서 그냥 아 그냥 좀 약간 딱딱한데 뭔가 이상하다 뭐 그런 거였는데 이게 이상한 이유가 뒤가 따로 놀아서 그런 거였어요. 아. 그냥 차라리 딱딱하기만 해도 이렇게 불만스럽지 않거든. 그냥 리어카 같아 뭐 그런 느낌은 해도 뒷좌석에서 멀미가 난다라는 느낌은 사실은 뒤에 쇼바가 나갔을 때 느끼는 느낌이거든. 이게 올린즈가 그 뭐냐 람보르기니, 페라리들 이런데 순정 부품을 그래요? 이거 타고 다니면 람보르기니 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람보르기니 룩은 안 되지만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필링은 람보르기니라는. 아. 배터리 아트라스잖아요. 오, 그러네. 와, 이걸로 차가 가는 건가 봐. 아트라스 대박 날 거야. 주식 사야 돼, 아트라스. 이걸로 간다고? 저걸로 400km로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아.
이게 하우징. 네. 여기를 아. 통째로 아우디처럼 딱 뜨네. 어퍼함하고 같이. 아니 빛이 들어오냐? 어퍼함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아우디처럼 탈거하는 방식이고 작업 자체 난이도는 뭐 간단해요. 그렇게 없네. 이게 거기 BM이랑 만든 회사에서 똑같은 거. 와. 이게 무슨 꼭 그 마크가 얼핏 보니까 테슬라 마크가 바나나 껍질 까는 것 같은 마크인데? 이렇게 이 보면 그렇게 안 보여? 나만 그렇게 보이는 건가? 빵. 이거 완전히 그 3시리즈 뒤에 거랑 거의 비슷한 네, 느낌인데? 스프링만 이거 얘가 안 좋은가 봐 성능이 멕시코 이게 뒤에가 슈바가 없는 느낌이었거든 운전할 때 그러니까 이 스프링만 있는 느낌이나 뒤에 앉아보니까 아 얘만 달랑달랑 거리는 느낌 그래 예, 맞아 슈바 딱 떼놓고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기존 내연기관 차들처럼 필요한 게 너무 없는 거지 머플러도 없어도 되고 이 샤프트도 필요도 없고 각자 모터가 바퀴마다 달려 있으니까 이게 안 돌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나사선으로 돼 있는 거예요 돌려서 슈바만 길이만 길고 막상 움직이는 로드의 길이는 되게 짧고